부자 사주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의 사주의 특징을 보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부자 사주가 따로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 부자 사주를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소를 친구랑 똑같이 한 마리씩을 받았대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 그걸 팔아서 한양으로 올라왔고 그분은 시골에서 계속 소를 키웠고 서울로 올라온 정주영 회장님은 그거를 바닥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의 현대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도 쌀집. 근데 사실 정미소는 옛날에 약간 돈 있는 사람들이 했었어. 돈 없는 사람들은 못했었어. 쌀이 귀했으니까.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어. 정미소는 부잣집 아들이었어. 그리고 또 한 분. 엄청난 분이죠. 신격호. 롯데를 만드셨죠. 이 세 분을 놓고 봤을 때 이병철 회장님이 그래도 제일 주머니에 손에 들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늦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회를 잘 잡았어요. 제가 전번 시간에 운이 들어왔을 때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강요인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기회가 들어왔을 때 운을 잘 잡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운은 저렇게 잡는 거구나. 일단 신격호 회장님을 보면 바다를 건너갔어요. 자기 운명을 바꿨죠. 이 사람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것도 타국에서, 그것도 그 험한 일본에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의 사주의 특징을 보면 부지런해. 부지런해야 운도 잡는 거야. 왜? 여러 가지를 알아보거든. 뭐가 돈이 될까? 뭐가 어떨까? 뭐가 잘 될까? 늘 궁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부자 사주들 보면 잠이 없어요. 잠 많은 사람 치고 부자인 사람 없어요. 이분들 자체가 부자 팔자로 살아라라고 물론 있었겠지만 그럼 똑같은 사주에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운을 잡고 안 잡고요. 그러니까 부자 사주 따로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사주. 로또를 맞거나 진짜 천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일생에 여러분들이 다 오는 운과는 틀려요. 그건 정말 천운이에요. 그 천운을 타고 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부자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방이 잘 돼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희한하게 재벌가 자제분들이 혼인생활을 평탄하게 길게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쌓아놓는 거를 자손들이 까먹는 건데 원체 이 양반들이 튼튼하게 해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운을 좋게 잡는 건 그 자손들의 몫이겠죠. 이 사람도 바닥부터 자기 아버지들처럼 시작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없을걸요. 고생을 해봤던 사람들이 그 노동의 대가도 아는 거고 기회가 어떤 건지도 더 빨리 아는 것 같아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이 망하잖아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보다 못 일어나요.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눈을 가려요. 왜? 옛날에 나 다 해봤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운인지를 모르는 거야. 부자 사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재벌이 되고 다 엄청나게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남한테 빚 안 지고 돈에 아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거는 갖고 있거든요. 재벌 사주들은 천운이 따로 들어있어. 천운은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운은 진짜 무당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전부 다 기도를 해서 천운을 받게 해줄 수 있다면 아마 과부 땡빛 내서 갖고 올걸? 근데 그거는 타고난 거라 힘을 붙다다 줄 수는 있지만 천운을 받게 해줄 수는 없어. 목이 많아서 부자가 된다, 불이 많아서 부자가 된다, 뭐 이거 아니에요. 오해는 골고루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 부족할 때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글자 속에 지장간을 또 봐줘야 돼요. 내 사주 팔자에 없는 걸 지장간에서 끌어다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결국 사주는 신약하냐 신강하냐로 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신강하고 오행이 골고루 들어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봐줘야죠. 많은 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해요. 목으로만 목구멍을 밀었다. 불 한번 질르면 난리 나는 거야. 확 타버리는 거지. 그리고 화곡을 잃었다. 물 한번 휩쓸면 쓰나미가 들어왔다. 그냥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곡을, 물이 많은,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인데, 음흉해. 속을 드러내질 않아. 축축해. 어. 진짜로. 그래서 약간 좀 음흉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좋은 불이 들어와도 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꺼트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토는 우리가 가장 중용적인 걸로 보거든요. 흙은 물도 가지고 될 수 있고 불도 될 수 있고 불을 끌 수도 있고 나무를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일단 흙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니까. 근데 흙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산을 잃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오행은 골고루 들어있는 사주가 제일 좋은 사주예요. 거기에서 용신이 어떤 거냐 이거를 그래서 이 용신을 나를 받쳐주는 게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천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주는 따로 있어요. 내 사주가 나쁘다고 사주 안 좋다고 들었는데 실망하시는 분 많을 텐데 분명히 팔자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강력한 힘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 사주는 분명히 따로 있긴 하죠.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것도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